you get this? Smugglers? 안녕하세요, 스머글러스 시청자 여러분. 진짜 모시기 힘든 게스트 분 모셨습니다. 모시는 게 아니라 그 힘들지 않지 않았나? 아, 하나도 안 힘들지 않았나요? 말을 못하게 전까지 힘들어. 그래서 오늘 빌스텍스 형님 오늘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안 어려운 수 있었던 게 예전에 민수랑 그 작업을 했던 그게 있는데 어떻게 보면 민수가 그냥 되게 쿨하게 많이 도와줬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거 민수가 하는 건지 몰랐는데 아마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다시 돌아온 것 같아요. 그때 예전에 많이 도와줬어가지고 아면 제가 뭐 도와드린 게 아니라 사실 형님이 좀 아니지 끼울 수 있는 이제 기회를 주셔서 형님이 NPC까지도 드렸다고 아까 그러니까. 일단은 다들 뭐 화면 보면 아시겠지만은 빌스텍스님 자기 소개를 간략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떨쟁이. 할 얘기밖에 없고. 네. 그러면은 일단은 요즘에 어떻게 살고 계신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근황을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요즘 그 디톡스 다음 거 하이브리드 앨범 작업하고 있고 근데 뭐 그렇게 막 활발히 열심히 막 작업하는 그런 건 아니고 약간 여유롭게 작업하고 있고 Thursday 제가 하고 있는 움직임 계속 하고 있어요. 그거 하면서 이제 옷 같은 거 만들고 뭐 디자인 같은 거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아빠 역할 하고 있고 또 그렇죠. 뭐 그 정도? 네. 혹시 그 다음 앨범이 대충 뭐 언제쯤 릴리즈 될지에 대한 어떤 그런 예고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근데 이게 얼마 남진 않았는데 EP 앨범이라 가지고 몇 곡 남진 않았는데 이렇게 막 언제까지 내겠다 이러고 작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좋은 게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 약간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비트가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시동 거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좋은 비트가 딱 있어야 뭔가 창의력도 나오는데 지금 막 이렇게 막 확 저를 막 이렇게 막 뿌악 하게 하는 그런 비트가 없어가지고 아직은 이렇게 제대로 시동을 잘 못 걸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러면 그게 굉장히 조금 자연스러운 어떤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비트가 엄청나게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 종류의 스타일이 있다 보니까 혹시 또 형님의 자극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좋은 기회가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 되게 좋네요. 지난번에는 세보진 않았는데 비트가 한 몇 개 정도? 몇백 개? 200 개? 얼마 한 150개? 200개 가까이 됐지. 대충. 아 근데 이번에는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이번 비트가 너무 많이 올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정리하고 그것도 일이거든요. 저희 다 들어보긴 하거든요. 네, 다 들어보거든요. 저희도 되게 좀 걱정되긴 하네요. 다 듣는데 그러니까 하루 이상 걸리니까 맞아. 네, 그래서 조금 한 번에 몰리면은. 네. 그러면 이제 그 저희가 그 미슐랭 가이드가 아까 전에 이제 촬영 전에 소개를 잠깐 드렸었는데 일단 방구석에 있는 프로듀서들을 위해서 래퍼들과 연결을 작업을 시켜주는 그런 컨텐츠예요. 근데 저희가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이 미슐랭 가이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좀 드셨는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되게 좋은 기회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 뭐 방구석 프로듀서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분들한테 좋은 기회지만 어떻게 보면 저한테도 되게 좋은 기회이기도 해요. 왜냐면 저 역시도 새로운 비트들을 계속 받고 싶고 새로운 프로듀서랑 작업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솔직히 그럴 수 있는 창구가 많이 넓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런 창구가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고 또 특히 중요한 건 뭐냐면 뭐 지금 뭐 방구석 프로듀서라고 얘기를 하지만 솔직히 모든 훌륭한 프로듀서들 지금 잘 나가는 프로듀서들 성공한 프로듀서들 다 시작할 때 방구석에서 시작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뭐 프로다 뭐 아니면 누가 아직 뭐 아마추어다라는 경계가 제가 볼 때는 누구한테 먼저 인정받고 누가 빨리 올라서느냐인데 그런 기준 하나뿐인데 방구석에 있다 아니다 그거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제가 볼 때는 좋은 프로듀서들을 많이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창인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해 주신다니까 굉장히 뿌듯하고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몰래 다른 이름으로 지원을 그러니까 이거는 좀 우리도 좀 우리도 지원을 하고 싶게 만드는 좀. 근데 저는 이미 머릿속에 제가 원하는 그 비트 스타일이 어느 정도 딱 정해져 있긴 있어요 이미. 그러면 그런... 진짜 너무 좋은 우선은 그런 거 뭐 그런 거 이제 더 얘기를 할 게 있나요? 아 있습니다. 오케이. 그럼 나중에 얘기하는 걸로. 이제 질문 드릴 텐데 그 좋아하는 비트 타입
혹은 필요한 어떤 비트의 스타일이나 바이브 같은 것들을 말해주면 지원하는 분들이 또 맞춰서 또 비트를 만들어서 보낼 것 같거든요. 저 그거를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이거를 말로 표현하는 게 되게 쉽지 않으니까 약간 레퍼런스로 생각하자면은 약간 메이드 인 티와요. 메이드 인 도쿄 아니면은 뭐 빈티지 리 빈티지 리 아니면은 약간 고종 그런 약간 좀 귀엽고 뭐라고 해야 될까 막 빡세지 않은 너무 빡세지 않은 어둡고 무서운 거 말고 그 정도? 근데 뭐 그 정도 힌트만 있게 네. 되더라도 아무래도 이게 좀 네. 네. 보통 저희 구독자분들께서는 조금 어두운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셔가지고 네. 아 진짜 네. 네. 우선 어두운 거는 거의 네. 한 80% 패스한다고 보면 될 것 같은 네. 어두운 거는 좀 지향하려고 알겠습니다. 일단은 빈티지 리하고 메이드 인 도쿄 그 친구 말했는데 뭐 조금만 더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좀. 아니면 아예 다른 계열이라면은 네. 크리스찬 알렉산더 같은 아마 모를 수 있어요. 거의 저는 처음 들어보는 거의 다 모를 거예요. 약간 그렇게 유명한 아티스트는 아닌데 제가 너무 좋아하는 아티스트여서 뭐 이번 그거를 계기로 이제 또 새로운 아티스트를 보고 네. 공부를 할 수 있는 네. 어떤 그런 네 맞아요. 계획. 되게 예. 빈티지 리도 그렇게 유명한 아티스트는 아니어가지고 알려진 아티스트는 아니어가지고 들어보시면은 아마 좀 이런 것도 있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혹시나 형님이 이제 비트들을 듣다가 딱 이렇게 꽂히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게 어떤 요소일지 질감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래도 믹스가 좀 예. 되어 있는 그러니까 완성도가 좀 높은 예. 그래서 딱 들었을 때 아 이거 질감이 너무 매력적이다 싶은 그런 것들이 저는 제일 손이 가더라고요. 형님이 뭐, 네. 아무래도 그 믹스도 하시고 하니까 그런 거에 대한 기준이 조금 높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드럼 질감, 예. 네. 뭐 샘플 질감 아니면 악기 질감 뭐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신경 써요. 네. 아까 전에도 형님이 최근에 MPC를 다시 사셨다고 해가지고 다시 비트를 더 그걸로 작업을 많이 해보시려고 하시는 거죠. 기준이 높을 수 있겠네요 이번에는. 재밌어요. 네. MPC로 하는 게 진짜 확실히 재밌는 것 같아요. 어 태양아. 요. 요. 왔네. 그림 그러니까. 하고 있는 인사 한번 해주시나요? 전편 그거 했다니까. 타미 스트레이트. 좀 이따 보자. 네, 좀 이따 보자. 나와 얘기할게. 네, 그러면은 혹시 평상시에 형님하고 작업을 하기 위한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비슬링 가이드 말고도. 저는 근데 웬만하면 거의 한 그래도 한 70% 정도의 확률로 저는 거의 그 인스타 DM으로 온 네. 음악들 이렇게 보내는 것들은 한 70% 확률로 누르고 들어봐요. 그렇게 되면 그냥 뭐 한번 들어봐 주세요 하면은. 들을 확률이 뭐 100%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쭉 들을 확률이 많이 있어서 DM으로 주시는 게 근데 그 7, 80%면 그러니까 보내 한 두 번 보내면 그래도 한 번은 형님이 들으실 가능성이 계속 있으니까. 오면은 우선 예. 무조건 보고 되게 저는 개인적으로 에피소드 하나 있는데 제가 작년 한 1년 반, 2년 된 것 같은데 형한테 이제 DM 보냈어요. 근데 보통은 이제 잘 안 읽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것때도 제가 몇 번 보냈는데 읽어서 메일로 비트 보내주세요라고 하셨었거든요. 근데 막상 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좀 왜냐면 그 당시에 형님 디톡스가 나오기 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아 이게 형님이 최근에 어떤 음악을 듣는지도 모르고 하니까 막 마냥 보냈다가 또 까일까봐 걱정돼가지고 그때 못 보냈었거든요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그런 거 뭐라 해야 되지 형 굉장히 소심했네. 아, 네. 왜냐면은 처음 이미지가 받고 딱 좋아하는 게 오면은 얘가 기억에 남을 텐데 처음부터 이미지가 안 맞으면은 다음에 또 보내도 안 맞을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래가지고 안 보냈는데 그거를 그 되게 많이 신경을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냈는데 만약에 이제 그 보냈을 때 아티스트 분께서 좀 구리다고 생각하면 다음번에 그냥 네. 그냥 패스를 해버릴까 봐 그런 것들을 좀 신경을 썼었던 것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럴 수 확실히 있죠. 네. 네. 그 첫인상이 되게 중요한 거니까 사람은 항상 실제로 그러면은 프로듀서들한테 그래도 많이 오지 않나요? 뒤에 네. 많이 왔고 그런 식으로도 많이 작업했어요. 혹시 전에 앨범에서도 그렇게 작업해서 나온 곡이 Undead 666 Undead 666 걔랑도 그런 식으로 작업했고
실제로 듣고 오프라인에서도 이렇게 만남을 갖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네, 언더 더 식스 같은 경우도 계속 저희 집에 놀러 오고 계속 작업하고 뭐 그랬고 그 Thursday 제 앨범에서 Thursday 제일 마지막에 수록된 노래 그 노래도 이렇게 메일로 주고받다가 알게 된 친구. 아 그래도 형은 이제 테드 팍도 연결해주고 네, 그때 온라인상에서 만나면도 오프라인 만남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경우가 이렇게 되나 보네요. 그렇죠. 만나야죠. 만나서 얼굴 보고 한번 얘기해야죠. 이게 왜냐면은 제가 알기로는 래퍼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온라인으로만 이렇게 만나고 실제로 안 만나는 친구들도 좀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오프라인에서 만난다고 해 한다고 해, 해서 뭐 좋은 것도 아니고 뭐 그렇지 않다고 해서 나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저 성향이에요. 저 성향은 약간 좀 그 사람을 더 알고 싶고 그 사람을 알았을 때 뭔가 약간 뭐 이 친구랑 코드가 잘 맞는다. 네. 그리고 뭔가 생각하는 방향도 잘 맞는다. 그럼 이 친구랑 말도 잘 통한다. 그러면 뭔가 이 친구랑 같이 더 많은 작업을 해보는 것도 좋겠다. 그러니까 음악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드럼이랑 악기 그 이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나는 이런 걸 하고 싶고 이런 걸 이렇게 표현해내고 싶어. 그래서 난 이런 질감의 소리랑 이 질감이 너무 좋아. 이런 얘기를 어떻게 약간 카톡으로 하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그런 건 만나서 뭔가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런 질감에 대한 이야기가 단순히 그냥 그 소리로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질감에 빠지게 된 그런 흐름도 있고 뭔가 약간 좀 큰 얘기를 해야 다음 작업할 때 호흡이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이번 우승자분께서 굉장히 좋아하시겠다. 엄청 좋아하겠지. 제가 그 형님을 처음 이제 형님이 저희 집에 오셨을 때 그때 사실 그때 감동이라는 게 조금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웠어요. 왜냐면 그때 태양이랑 같이 있었는데 그 형님이 지금 우리 집에 오신대 이러면서 제가 뭐 같이 어디 가고 있었는데 다시 집으로 그냥 방향을 돌렸거든요. 태양이 보내고? 그때도 그냥 우리 단순한 커버 작업이었지만 그래도 얼굴은 보는 게 맞다고 저는 또 생각이 들고 뭐 만나서 얘기를 더 해보고 근데 그때 얘기해보니까 막 전문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얘기해서 그럼 앞으로 계속 커버 작업하기는 어렵겠구나. 처음에 이제 커버 아티스트라고 좀 어느 정도 생각을 하셨죠? 잘못 생각했죠 저는. 근데 저는 그때 음악 작업까지는 안 될지라도 형님 앨범에 어쨌든 참여할 수 있으면 좋다고 생각해서 그냥 그냥 그때 진짜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냥 할 줄 모르는데 계속 그 유튜브 찾아보면서 하려니까 빡세더라고. 근데 지금도 연장선 상에서 저희 이제 유튜브 올라오면 썸네일을 민수가 좀 많이 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경험이 다시 바트 패러디를 한 번 더 하는 걸로. 오케이. 네, 그럼 혹시 형이 요즘에 눈여겨보는 프로듀서 한 명 혹시 래퍼 한 명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우선은 근데 약간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약간 둘 다 저희 크루라 가지고 그래 상관없습니다. 필리 프롬 구찌 프로듀서로서 필리 프롬 구찌가 좀 특이해요. 네,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되게 느낌 알고 자기 스타일 있고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잘하는 것 같아요. 혹시 어떤 특징 같은 거를 하나 말씀해 주신다면 엄청 잘 다듬어진 게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매력 있는 사운드 그런 거. 다음 앨범도 이제 그 프로듀서 분과 진행하고 있는 것들도 있는 거예요? 네, 지금 퓨리가 쓴 곡 두 곡으로 지금 작업해놨고 그리고 래퍼는 약간 이건 어디서 계속 얘기하는 건데 저는 라보너비트가 한국에서는 지금 최고라고 생각해요. 라보너비트 그분도 이제 형님과 같은 크루 혹시 형님은 시퀀서를 어떤 걸 쓰신다요? 저는 여러 개 써요. 지금 녹음할 때는 프로툴을 쓰고 곡 쓸 때는 MPC 라이브랑 가끔은 애플로 넘어서 작업할 때도 있고 애플, MPC, 프로툴 그렇게 쓰고 있어요. 굉장히 그 여러 가지를 사용을 하시네요. 이거 말고도 막 거의 다 써봤어요. 다 써봤는데 제일 손에 익고 좀 편한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라고 있더라고요. 근데 MPC가 제일 손에 저는 편한 것 같아요. 아직도 뭔가 좀 그 왜 편한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좀 편해요. 되게 직관적이고 아무래도 좀 그 옛날부터 좀 맞아요. 사용을 하셨으니까 맞아요. 그런 게 되게 익숙해요. 구도 구조. 또 아카이가 좀 그런 게 좀 괜찮은 것 같은 게 옛날 하드웨어를 소프트웨어 옮겨가지고 좀 옛날의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요소들을 많이 집어넣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이 소프트웨어로 넘어와서서도 조금 매력을 느낀다고 해야 되나?
요거는 뭐 질문지 없는 내용이긴 한데 형님이 실제 비트를 받아서 어떤 작업하는 스타일? 뭐 받아서 느껴보면 바로 그 자리에서 뭐 녹음을까지 마친다든지 아니면은 가사를 쓰고 하는데 오래 걸린다든지 좀 그런 거는 좀 궁금하긴 하네요. 곡들마다 조금 차이가 있어요. 가끔씩은 아 이거 비트 너무 좋아가지고 작업하고 싶다 그래서 작업실에 갔는데 너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약간 전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저 스스로 생각하거든요. 아 비트한테 내가 발렸다. 네. 이건 아. 내가 소화할 수 있는 그게 아니다. 너무 좋은데 아 비트가 너무 내가 부족하다. 네. 거의 그렇게 해서 내가 발렸다 생각하고 포기한 비트들도 꽤 많이 있고 어떤 비트들은 나 작업할게 하는 말 꺼내기도 전에 우선 작업 이미 다 돼 있는 상태도 있고 바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정해져 있는 건 없는데 네, 너무 마음에 들어서 하겠다고 했는데도 아무리 잡아도 안 나올 때도 있어요. 네, 마음에 들게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거는 좀 예. 복불복인 것 같아요. 이번 시즌에 형님 딱 마음에 드는 약간 그런 게 진짜 왔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니까 형님 딱 듣자 말자 바로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네. 그랬으면 좋겠다 진짜. 이번에 조금 일을 갈고 많이 보내주십시오. 네. 이번에 저희 비술랜 가이드 우승하신 분에게 드릴 상품은 그 마이크 테크사의 DH90이라는 헤드폰이 되겠습니다. 제품 가격대는 뭐 한 10만 원 후반대였던 것 같은데 그래도 그렇게 싸거나 그러진 않네. 우리 그 오디오 테크니카 다 쓰는 거 그거랑 비슷한 가격대인데 뭐 이게 사운드를 솔직히 말하자고 하면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사운드는 예. 끝이 없죠. 네, 그냥 끝이 없어요. 네. 뭐 헤드폰 100만 원짜리인데 이제 형님께 혹시 이거를 박스를 오픈해서 언박싱? 예, 네. 언박싱을 잠시 한번 촬영을 네.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이거 지금은 이제 저희가 데모 제품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 상품을 드릴 때는 신품으로 이제 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저게 두껍지가 않네. 저 머리에 걸치는 부분이 이게 좀 편하더라고 착용 거면 아 진짜? 딴 거에 비해서 특이하게 되게 제가 한번 끼워드리겠습니다. 오 편한데? 아 그렇습니다. 조금 어떤 가벼운 느낌이라 해야 될까? 그럼 한번 들어볼래? 아니 이게 이제 솔직히 말하면은 PC방 헤드폰 같긴 한데 내 외관 봤을 때는 근데 좀 특이하다. 일반적인 그 많이 쓰는 헤드폰이랑 좀 느낌이 다르다. 가볍다. 그리고 약간 좀 특징이 있는 게 이게 저는 이게 제가 이 헤드폰 종류를 많이 사용을 안 해봐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여기 이렇게 돌출돼 그러니까. 있는 걸 저는 처음 봤거든요. 아 그러네. 특이하다. 근데 이게 굉장히 특이하고 그리고 이거를 그 이렇게 케이블을 연결할 때 굉장히 세게 꼽아야 되더라고. 좀 했을 때. 그래서 좀 그런 거는 근데 조금 단점이 아닌가. 뭐 근데 단점이 있겠지. 근데 서브 헤드폰으로서 하나 가지고 다니기에는 굉장히 가볍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분명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러게요. 돌출형 다른 거랑 좀 다르게 디자인을 하려고 노력을 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뭐 케이블을 교체를 조금 편하게 하려고 뭐 그런 건가. 혹시 형님은 헤드폰 뭐 쓰세요 평소에 사고? 그 제나이저 HD650. 아 조금 가격대가 있는? 네. 근데 이번에는 뭐 우승 상품도 우승 상품이지만은 사실 여기에 눈이 안 갈 것 같긴 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윌스택스랑 작업해야 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이제 그 서브 있으면 좋고 그냥 솔직히 뭐 없어도 상관없잖아요. 네. 작업하는 것도 중요하지. 네, 그래가지고 일단은 일단은 이번 우승 상품은 헤드폰으로 됐고. 그리고 저희 이제 비트 마감일은 11월 11일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밀리네야 되네. 네. 비트가 오는 중간에 아까 전에 형한테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그 라이브로 그 피드백을 한번 진행했거든요. 혹시 중간에 한번 나를 잡아서 혹시 그거를 같이 촬영이 가능하실까요? 아, 뭐. 네, 알겠습니다. 아, 이번에 사람도 엄청 들어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 라이브 100명 정도 들어왔었는데 이번에 한 200명 예상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두 배로.
만약에 그 시청자 수가 200명 달성하면 선물 좀 드리는 걸로. 아, 그렇게. 어, 그래. 좋네. 어, 뭐 드리지? 커피 이런 거 드려야 되나? 뭐. 스킨. 아, 여보. 제가 왜 생겼는지 말해요. 아, 지금 그 빌스텍스 형님의 이제 형수님께서 여기 저희 스튜디오에 방문해 주셔가지고 네. 네, 지금 강아지가 네. 네, 출연하게 됐습니다. 혹시 강아지 이름을 혹시 코코. 아, 얘가 코코예. 네. 어, 근데 되게 순하네요. 졸린가? 네. 네. 원래 순해요 얘가. 아, 애기 같네. 어쨌든 이번에 좀 코코 씨도 출연해 주시고. 저기 한 명 더 있는데 제가 네, 제 저기는 루시. 아, 루시. 루시. 루시랑 코코 씨. 예. 네. 어쨌든 저희 이번에 비슐랭 많이 지원해 주시고 빌스텍스 형님께서도 일단 정말 출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아유, 아닙니다. 그리고 또 중간점검 라이브 일정이 정해지면은 그것도 미리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을 너무 안 하지 마. 아, 근데 저 한마디 해라. 가만히 있어. 날로 먹네. 네, 이번 시즌 비슐랭 참여 많이 부탁드립니다. 예,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고생하셨습니다.